아버지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감사 감사드리며 신랑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기쁘게 하십니다. 잘 안 들리나요? 계속 있는데. 네, 방송 나오는 거 확인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저는 켰는데 안 나온다고. 오늘 코로나보다 역시 비가 더 무서운가 봐요. 제가 선교방에 무리하지 마시고 오늘 안 나오셔도 됩니다 했더니 많은 분들이 더 안 오셨네요. 좋은 현상이죠. 근데 또 이렇게 무리하지 말고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이 속에 또 놀러 가신 분도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좋은 현상입니다. 저번 주에 설교가 제가 하면서도 되게 어려웠는데 많은 분들이 어려웠을 것 같고 그래서 잠깐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또 그런 상황이 왔네요. 저번 주에 그 내 영이 그러니까 내 그 육체와 혼을 이렇게 다스리는 제대로 이렇게 뭔가 리드하는 그 역할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거기서 중요한 건 내 영이 이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자꾸 기대는 그 우리는 지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아뢰는 거 잘하라고 하고 그 안에서 뭔가 좀 더 이게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 성경책 좀 주실래요? 이걸 여기서 읽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끔 얘기한 거 있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면 과거에 아마 그거 뭐 한두 달 됐을까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던 사람들도 이 깨고 나가면 그 영이 이 모든 실체를 알죠. 아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거였네 라는 기준에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베드로전서 1장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허랑방탕하게 이렇게 잘 살다가 뭐 술도 마시고 우상숭배도 잘하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만났다고 하면서 그렇게 같이 잘 지내던 사람들이 하는 거를 본인이 안 하니까 그 부류에 계속 있던 사람들이 자기네랑 같이 잘 어울리다가 그런 부분에서 그 뭐 우상숭배라든지 술 먹는 거 주로 거기에는 그렇게 예를 들어놨으니까 그걸 안 하는 거를 이상히 생각해서 쟤네는 왜 저러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좀 아쉬워하는 마음 같이 어울릴 부분들을 좀 더 같이 안 어울려주니까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들도 죽고 우리들도 죽은 다음에 그 죽은 자들이 우리를 증언한다는 뜻이에요. 증언한다고. 아, 쟤들 진짜 그때 이상하게 뭐 술도 안 먹고 우상숭배도 안 하고 뭐 이런 거 이상하게 안 하더라고 하면서 그들이 우리를 증거한다라고 나와 있으면서 또 한쪽에는 그 증거한 그 영들 그 죽은 자들의 영 그 죽은 자의 영이 죽어서 그제서야 죽어서라도 그거를 우리에 대해서 증인으로 역할을 할 뿐만 아니고 그들도 그 하나님이 계신 거를 깨닫는 순간 그 6절에 보면 그래서 그 영들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죽어서도 받아들여서 그 영으로는 이 복음이 전파됨을 허락이 됐는데 죽어서도 그 영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육체로는 사람들처럼 심판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때도 이제 자주 얘기하던 그 부분이 아니 그러면 그 믿지 않는 자들도 구원 받는데 우리는 왜 이러고 있습니까? 하면 우리는
상황이 좀 다르죠. 믿지 않는 자들도 항상 하는 얘기지만 구원을 받 그 구원이 영적인 부분에서 받지만 우리는 전인적인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영혼 육 다 마지막 그날에 혼과 육도 일어나서 그 영과 몸과 합해져서의 어떤 큰 이득, 그리고 그 영도 나갔을 때 이미 우리가 안 믿는 자들의 영이 나감과 우리의 영이 나갔을 때 그 차이가 뭐가 또 있겠죠. 그리고 먼 훗날 그 혼과 육들이 안 믿는 자들은 그 부분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고, 우리는 그 믿는 자의 대열 안에 있었으니까 그거에 나름대로 혼과 육이 뭔가 더 씌워지는 큰 이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왜 다시 이야기를 하냐면 저번 주에 그 영이 영이 혼과 육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도 영이 깨어 있어요. 영이 다 깨어 있어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도 영으로 살아요. 그래서 그 소위 많이 말하죠, 그 영적인 동물이라고 사람이. 그래서 무인도라든지 어디 가둬놓으면 그 사람들이 미개한 사람들, 하나님 못 만났던 사람들도 과거의 어떤 시대도 보면 그 영적인 짓들을 하잖아요. 뭔가 신을 찾고 뭐를 찾으면서 이렇게 가다가 뭐 돌에도 기도하기도 하고 엉뚱한 물건이나 사물들 만들어 놓고 숭배하잖아요.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이 넣어주신, 우리가 영적인 개념이 그 영이 다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DNA 때문에 말하자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 안에서 중간중간에 다른 잡다한 것들한테 걸렸다, 아니면 그것들에 이렇게 미혹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그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런데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그 영도,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우리가 그 영도 깨어 있는데, 이 영이 하나님 안에 기대지 않으면, 가만히 기대지 않으면 뭔가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뭔가 아뢰고 뭐 여러 가지 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한테 기대지 않으면 그 영이 자꾸 나쁜 거를 더 많이 해요. 나쁜 거를 더 많이 해서 그래서 사람 안에 있는 게 뭐 여러 가지 뭐 음란과 거짓과 뭐 술 취함과 여러 가지 방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육체 안에서의 나오는 것들이 악할 뿐이라고 말할 정도로 성경의 여러 곳에서 그 부분들을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영이 그 영이 혼과 육의 우월한 부분에 저 세상 밖에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는데 그들의 영이 육적인 부분에, 그러니까 세상적인 부분의 것들을, 나쁜 부분의 것들을 더 많이 선택을 해주게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번 주에 그 영이 혼과 육을 다스리는 그 개념에서는 그 영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온전히 기대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저랬어요, 뭔 이건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부분과 또 그 부분과 기대는 거 이상으로, 그 기대는 거 이상으로 우리 영이 하나님 안에서 자꾸 더 커지면 좋은 거를 자꾸 선택하게 돼요. 뭔가 좀 더 선한 거. 그래서 뭐 방언 기도를 특히 많이 하면 뭔진 모르지만 방언 기도 많이 하시면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하는 거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 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꾸 점점 커져요. 그래서 좀 더 좋은 쪽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좀 더 좋은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좀 더 많은 것들이 벗겨지고 선택할 수 있게 되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항상 하나님께 매사 매순간 매 감정 이렇게 아뢰는 것들을 잘하면 그냥 그게 기도라고 했는데, 뭐 주세요 뭐 이거 말고 이건 좋아요 이건 별로예요 이렇게 하는 걸 그분을 그냥 인정하는 것만 잘하시면 항상 원론적으로는 그것만 잘하셔도 하나님 쪽으로 우리가 기대고 지금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그 하나님에게 기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점점 더 열린다라고, 그쪽으로 점점 좋은 쪽으로 생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영이 누구나 다 깨어 있지만 그 영이 주체적으로 살고 있는 거지만 세상적인 사람들의 그 영에 주체적으로 사는 건 대부분 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확률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해서 다 쓸어버리시는 상황까지 나올 정도로 나도 봤더니 악해질 뿐이라고 세상을 다 악하게 할 뿐이라고 할 정도로 영이 하나님한테 기대지 않으면 다 악해지는 그 상황들이 와서 선택된 노아가 그 노아와 그 후손들이 지금에 이르렀죠. 그런데 우리는 또다시 그 영이 하나님한테 제대로 사모함이나 기대들이 없으면 또 그렇게 안 좋은 것들이 자꾸 들어와서 지금의 상황에 이르러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경을 본문 한 구절을 볼게요. 마태복음입니다. 먼저 성경을 보기 전에 제가 오늘은 어저께 그저께 계속 기도하면서 그리고 오늘 제가 축사적인 기름 부음이 좀 더 있을 것이다 라고 했고 이번 주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저번 주부터 많이 움직였고 그런 상황에서 이 영적인 부분들을 좀 계속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좀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귀신 얘기를 좀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빠른 속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조용기 목사님이 제일 먼저 만났던 귀신은 불광동 천막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제가 간략히 얘기 드리면 새벽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모 큰 대학병원이 큰 병원의 소아과 과장의 와이프가 반신불수였어요. 반신불수였는데 그분이 새벽기도 나왔다가 그분이 우리는 그냥 이거 소위 그냥 편하게 얘기할 때 뒤집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드러난 거예요. 적들이 드러나서 은혜를 받아서 적들이 드러났더니 막 그 새벽기도 중에 깔깔깔 웃으고 막 그러니까. 막 하하하로 막 웃었대요. 조용기 목사님 표현하시기로 아마 그 동영상 찾아서 보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막 웃으니까 조용기 목사님도 너무 놀랬고 그때 전도사님이셨는데 놀랬고 사람들이 다 주섬주섬 신발 들고 다 나가더래요. 나가서 자기도 본인도 웃었고 그래서 말씀하셨대요. 아니 배운 분이 예배 중에 그렇게 깔깔깔 웃으면 어떻게 하시냐고 그러면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뭐 이놈아? 이러면서 이제 뭐 다짜고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그 인격에서 할 수 있는 말들이 아니고 안 좋은 얘기들을 이제 막 쏟아내기 시작하니까 목사님이 이제 이분이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 중에 제일 있는 집안 내서 나오신 분인데 이제 또 더군다나 배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고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안 돌아오면 남편한테 이제 자기네가 이제 그 교회 자체가 풍비박살이 날 거다라고 생각해서 빨리 그냥 집에 돌아가시라고 근데 안 돌아가고 계속 괴롭혔나 봐요. 욕을 하고 그래서 정기 목사님은 그 천막교 안에서 그 여자분이 잡으려고 해서 뱅글뱅글 돌면서 계속 실갱이를 하다가 그렇게 된 실갱이가 뭐 사정사정하고 욕하고 그 거의 뭐 귀신 노름하듯이 이렇게 하던 그 내용 안에서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갑자기 내가 그 성경에 나온 것처럼 쫓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쫓기 시작했나 봐요. 이제 그때 그러다가 하루 종일 거의 이게 새벽 기도에서 시작했는데 저녁에 7시가 된 거예요. 7시가 됐더니 이제 조용기 목사님 생각에 이제 좀 있으면 남편이 퇴근할 건데 이제 우린 큰일 났다 이러고 있었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막 또 깔깔깔 웃으면서
너같이 새파란 놈이 뭘 안다고 짓거려? 이러면서 막 이 새파란 놈아 뭐 새파란 놈이 뭘 알긴 뭘 한다고 그랬더니 준규 목사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새파랗든지 빨갛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대. 겁도 많이 나시는데 내가 새파랗든지 빨갛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랬더니 그 귀신이 하는 얘기가 이놈이 뭘 안 해? 이러더니 갑자기 그 여자분이 거품을 물고 그 귀신이 쫓겨나갔대요. 그리고 그 여자분이 거의 쭉 뻗은 실신 상태로 있으니까 준규 목사님이 또 우시면서 거기서 막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여자가 죽었어요.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셨다는데 그 여자분이 일어나면서 저 안 죽었어요 하면서 일어나서 멀쩡하게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또 드는 생각에 그래서 나 그 적들이 안에서 이놈이 제대로 뭘 알고 있으니까 몇 놈이 안에서 그 대화한 내용을 그 여자분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나가야 되니까 너 뭐 이런 뭐 3번부터 나가고 2번 나가고 그 다음에 내가 나갈게 이제 이런 식으로 했고 뭐 그 마지막에 대장이 탁 나가면서 그 여자가 이렇게 토하면서 뭐 끝났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끝나고 그리고 막 구구절절이 막 안에서 있었던 자기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것들이 계속 떠들어서 그 하루 종일 말을 못하고 얘네들이 계속 이렇게 했는데 이러고 떠났다 이러고 했더니 준기 목사님은 이제 그걸 처음 겪는 거니까 그러면서 그건 알았고 이제 남편 오면 안 되니까 빨리빨리 가시라고 나중에 얘기하시라고 보냈대요. 보냈는데 그 여자분이 한참 가다가 다시 막 전도사님 그러면서 소리 지면서 다시 들어오시더래요. 그랬더니 정기 목사님이 이제 또 시작이구나 이렇게 된 것 같고 이제 우리 망했다 이러고 하는데 딱 들어오더니 팔짝팔짝 뛰면서 그 반신불수였던 여자분이 이 반신불수인 이 내용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주에 그 소아과 남편까지 교회로 나오셨대요. 그래서 그 교회가 처음 불광동 교회가 귀신을 쫓고 부흥되게 되는 상황으로 들어갔었던 사건이 그건데 그랬을 때 그 소아과 의사가 5만 대를 다 돌아다녔는데 여자를 못 고친 거예요. 아내를. 그리고 다 포기하고 살고 있었는데 정말 여기 뭔가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이 돼서 와서 그렇게 얘기하고 교회를 다니게 되셨다라고 얘기하는 간증을 그 한 내용을 아마 설교에 있어요. 그게 아마 작년 설교에도 그걸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얼핏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서두에 하고 가냐면 우리가 이상해 보일 수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제가 처음에 은혜 받고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순복음에서 시작이 됐고 또 어느 날 우연히 그 지성전 교회 생일날 조윤기 목사님 안수기도 이렇게 안수 받고 이렇게 좀 뭔가 사역적인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여기에 와 있는 거니까 이 부분들을 설명하려고 더군다나 인터넷에 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거론하고 하는 겁니다. 성경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신약 29페이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4절부터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저번 주일이었어요. 저번 주일에 예배 다 끝나고 저희가 사역하고 이러고 뭐 다 같이 헤어졌죠. 헤어졌는데 저녁에 12시 거의 다 돼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한 통 왔는데 여기 송장로님 집에서 전화가 와서 다니엘이 이상하다고 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밤중에 쿨링을 당해서 갔습니다. 이제 사모님하고 하리하고 데리고 들어갔는데 이미 집안에는 난리가 났어요. 아까 그 조윤기 목사님 얘기했던 부분 같이 다니엘이 드러났다 내지는 뒤집어졌다로 표현할게요. 송장로님이 통제할 수 없는 온 가족이 매달려서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이렇게 난리가 났더라고요. 상황인즉슨 다니엘이 좀 엄마랑 이렇게 안 좋은 내용으로 티격태격 이렇게 하다가 원래 다니엘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성정이 조용하고 착하고 차분하잖아요. 그런 다니엘이 엄마가 이렇게 뭐라고 할 때 이 부분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게 있어서 아마 언성이 좀 높아졌나 봐요. 높아졌더니 송장로님이 이제 다른 방에서 계시다가 나오셔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이러면 어떡하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언성을 더 높이셨겠죠. 높였더니 그때 다니엘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뭐 구라는 게 아니고 더 드세게 막 나타나면서 이렇게 하니까 송장로님은 또 생각에 그러면 얘가 이러는 걸 처음 봤으니까 이제 중학생이고 하니까 이제 뭔가 되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송장로님이 눌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송장로님이 갑자기 도화를 내서 여태까지 내고 있던 상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화를 더 내시면서 그 책장? 책꽂이? 이 책장을 주먹으로 빵 때리면서 이렇게 액션까지 해갖고 책장에 구멍이 났어요. 그리고 뭔가를 다 때려부시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애가 주눅이 들어서 차분해지겠지? 라고 했는데 그 착하디 착하고 순박했던 애가 갑자기 더 대들면서 욕을 하더라고.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뭐 해서 되겠 뭐 네가 그런다고 되겠냐라고 하더래요. 애가 이렇게 눈이 뒤집어진 거 뭔가 이렇게 눈이 이렇게 이성을 잃는 그 부분까지 보게 됐고 그렇게 아버지하고 다니엘하고 이렇게 언성을 막 높이는 이 와중에 또 옆에서 다은이가 볼 때는 이 두 사람이 보니까 이거는 정도가 지나치니까 이거는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이건 귀신이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옆에서 막 방언을 갑자기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누가 싸우고 있는데 옆에 가서 막 방언기도 하고 옆으로 나가라 하는데 그래갖고 다니엘이 더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져서 욕을 뭐 이렇게 막 반항하는 얘기들을 하면서 송장로님한테 네가 그런다고 이게 되겠냐? 송장로님이 애가 이렇게 뒤집어지니까 쫓기 시작했나 보더라고요. 네가 이런다고 되겠냐? 라고 할 때 송장로님 마음에 뭐 나가라 이랬는데 나가라고 막 했는데 네가 그렇게 되겠냐? 할 때 네가 그런다고 되겠냐? 이랬더니 송장로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난 안 되지. 난 할 수가 없지. 난 이게 안 되지. 그렇지. 내가 이거 안 되지. 그 저기하는 그 한마디에 나는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저기 이제 한술 더 떠서
너도 이리 넘어와봐. 너도 이리 좀만 넘어오면 편해. 그러니까 이 이성을 잃고 이쪽으로 완전 넘어오라고 적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이제 화를 내기 시작을 했더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니엘이 구목사라고 해. 구목사라고 해, 구목사. 그래갖고 밤중에 콜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오밤중에 끌려갔습니다. 갔는데 가서 봤더니 그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숭장님하고 다시 애를 이제 잡으려고 했는데 내가 들어가자마자 그 다니엘이 저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욕을 하면서 손가락을 이렇게 펴고 계속 이러면서 너가 하려면 해봐, 할 수 있으면 해봐, 뭐 이런 식이에요. 뭐 계속 이렇게 날리면서 딱 하길래 잡았어요. 잡아갖고 손을 잡고 이렇게 제어를 하려고 했는데 힘이 장사가 돼가지고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다 달려들었는데 제 하나를 못 이겨서 제가 소파에 눕혀놓고 발길로 한 두 번 나가 떨어지고 여기 맞아가지고 그리고 온 사람들, 들어간 사람들이 어깨 누르고 막 팔 잡고 이래갖고 눌러놓고 이제 축사를 해서 나가게 됐죠. 나가니까 나중에 그 다니엘, 원래 다니엘 모습으로 돌아왔더니 막 미안해갖고 나한테 미안해갖고 막 이러는데 원래 다니엘로 돌아왔더라고. 다니엘로 돌아오고 그것들이 이제 그 난리를 치고 나갔죠. 이게 팩트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저 송장로님이 말씀하시기엔 우리 집안에 이렇게 화내고 분내는 영들이 집안에 뭐 온 집안에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다 있는데 그게 나한테도 있고 나도 그게 내 성정인 것 마냥 이렇게 했는데 이 여리디 여리다고 생각한 아들이 화를 이렇게 내는 모습을 봤더니 그 화내고 분내는 모습이 그 영들이 그 어쩌면 그 그것들에 대한 기름부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 악한 것들이 안 좋은 것들이 여기도 타고 있는 거죠 이미. 에? 이것들이 다니엘한테도 이렇게 이미 있었던 거라고도 볼 수 있고 어쨌거나 제 안에 그 분냄과 화냄들이 그렇게 다 분출하고 나갈 때 이제 송장로님이 생각할 때 만약에 다니엘이 안 그랬고 송장로님이 어떠한 경우에 무슨 뭐 차를 타고 가시다가 싸움이 붙어서 막 화가 나갖고 뭐 격하게 이거보다 더한 모습으로 했다 그러고 씩씩거렸고 그게 이렇게 깔아앉았다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걸 쫓기가 어려워요. 끝까지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니까 나 여기까지 이렇게 화낼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려다가 아들이 확 돌아가는 모습을 봤더니 눈이 이렇게 돌아가는 듯하니까 아버지 된 심정에서 겁이 났던 거죠. 겁이 났던 거죠.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이제 원래 아시는 건 있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축사를 하려고 시도를 했던 건데 축사하는 그 사람을 보고 귀신이 비웃으니까 갑자기 비웃은 대로 그래 나 그렇게 형편없지?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건데 조윤기 목사님도 처음에 그날 그 마주쳤던 그 귀신이 야, 너같이 새파란 놈이 뭘 한다고 그래? 이랬을 때 그 뭐를 하나를 잡으셨냐면 내가 파랗거나 빨갛거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 예수 이름으로 나가 이런 거.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여러분의 상태랑 상관없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사역하는 것을 주님이 주신 거죠. 예수 이름의 그 권세가 있는 게 첫 번째고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옮긴다고 했잖아요. 그죠? 옮길 수 있는데 그게 정말 예수님 안에서 자꾸 믿어지면 뭐가 옮겨져요. 그 중에 옮겨지는 것 중에 저는 항상 얘기하는 건 제가 기도할 때 성령 받는 거, 방언 받는 거 이건 의심이 없어서 항상 나오는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산도로 옮겨져서 저쪽으로 옮겨져라 라고 했을 때
옮겨진다.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겨자씨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 겨자씨가 보기엔 그렇게 보여도 조그맣지만 그게 씨가 이렇게 발화해서 나오고 하면 거기에 새들이 날아들고 어마어마한 거야 그 겨자씨가 하면서 이 겨자씨의 믿음이 엄청 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까 조윤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 안에 권세가 있다. 내가 하는 거 아니고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이 이걸 쫓아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고 겨자씨 믿음은 굉장히 작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액면대로 작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완성은 어떻게 해서 되냐면 그렇게 해서 이게 될 거다라고 믿어야 돼요. 이 산더러 저기에 옮겨져라 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또 나와 있잖아요. 그 산을 옮기는 믿음의 다른 구절에서 또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일단 시작은 그 겨자씨 같은 믿음에 대해서 크게 잡지 마시고 나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예수님 이름 권세 아래서 시작이 되는 거니까 누구나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다은이 같이 뭔가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한테 기대려고 옆에서 막 방언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 내용이 너무 예쁜 거죠. 어쩜 그렇게 가르친 대로만 하는지 너무 대단한데 여러분이 실체는 이런 겁니다. 뭐는 그래서 드러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분리된 선상으로 보지 않을 때는 내가 술 먹는 것 같고 내가 뭐 하는 것 같고 하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는 제가 사역을 조금 다시 이렇게 다잡아서 축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병마면 병마 좀 더 다잡아서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계속 오는 한 달여 동안에 그 노력하고 있는 건 제 안에서 조그만 것들을 지금 꺼리는 것들을 다 잘라내고 있어요. 꺼리는데도 아 뭐 이건 세상 사람들 다 이 정도는 뭐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나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나는 정죄함이 없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꺼려지는 건데도 하고 있는 행위나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한 달째 끊어내고 있어요. 끊어내고 있는데 그거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나중에 그 정죄함이 없죠. 지금 현재 우리가 정죄함이 없지만 이 안에서 잘 되는 거에 대한 내용은 그날 심판받을 때에 대한 내용들이 아니고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내용은 제 사역 안에도 이 꺼림 때문에 이게 제대로 안 나타나는 것도 많은 거를 봤고 그리고 이 꺼려지는 것들을 굳이 우겨가면서 만약에 그런 행위나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도 하고 나갈 때 정죄함이 없으니까 괜찮지 하고 자신 있게 뭐 주일 성수를 안 한다든지 이렇게 했는데도 그 마음에 정말 정죄함이 없고 막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워요 이렇게 하면서 이 갖는 이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예배라고. 그럼 주일날 가족끼리 다 야외에 가서 얼마나 이렇게 좋아요라고 하면서 그게 됐는데 목사님이 더군다나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자신 있게 이렇게 주일날 다들 안 나오시는데 그런데도 그 마음에 그게 꺼려진다면 해보고 해봤는데도 꺼려진다면 걔가 나를 막아요. 막히게 해요. 영적인 어떤 내용들을 막히게 한다고. 그리고 생활 안에 하나님이 공급하는 뭔가를 못하게 하는 그 내용들이 얼투당토 안 해요. 얼투당토 안 해요. 내가 술 마셨는데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냥 정말 믿는 사람이니까 술 취하지 말랐으니까 반주 이렇게 한 잔 반주로 딱 했다. 했는데 그게 안 꺼려지면 되는데 안 꺼려지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계속 꺼려진다. 꺼려지는 그 마음은 결국에는 나는 이렇게 해서 이걸로 꺼려졌는데 우리 집에 돈이 샌다든지 자녀들이 잘 안 풀린다든지 하는 엉뚱한 내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뭔지 모른다고. 연결된 건 제가 항상 뭔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꺼려지는 게 문제니까 꺼려지는 거는 끊어내려고
하셔야 돼요. 자꾸 기도하셔서 이거 계속 자유하려고도 자유하지가 않고 이게 자꾸 꺼려지네요 하고 꺼려지는 부분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기 시작하시면 그것도 하나님한테 아뢰면서 하나님 이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데 이걸 안 하게 해주시든지 쿨하게 해주시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하나씩 제거돼야 뭔가가 더 편해져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꾸 뭐 방언기도도 하고 또 아뢰는 거 하고 하는 동안에 사실은 꺼려지지 않았던 것들이 갑자기 두각이 돼서 이것도 되게 그렇게 생각해본 적 없는데 또 이게 마음에 걸리네 힘드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 부분에 어떤 것들이 막혀 있어서 들춰내는 거일 수도 있어요. 들춰내는 거일 수도 있고 그건 좋은 것에서도 마찬가지고 나쁜 것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 저하고 모녀 관계가 너무 좋아서 맨날 붙어 다니고 퇴근하면 같이 쇼핑 가고 주말에도 같이 이렇게 놀러 영화 보러 가고 엄마랑 딸이랑 맨날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이 부분이 꺼려질 수도 있다고. 이 부분이 엄마가 그 딸을 계속 뭔가 이렇게 친밀하게 붙어 다님으로써 딸은 지금 결혼을 못하고 있거든. 남자를 사귀어볼 틈도 없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냥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항상 얘기하지만 이 밑에 점이 있고 위에 점이 있어요. 뭔가 넘어가서도 안 되고 이게 좋다고 막 하는 것들이 집착으로 넘어가서도 안 되고 이것들이 방관되거나 무시하거나 모자라서도 안 돼요. 그 특히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 두말할 나위도 없고 그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없으면 좋겠죠. 없으면 좋겠는데 어제도 기도하다가 이렇게 봤는데 막 핸드폰 하면 도저히 집착이 돼서 절제할 수 없어서 끊어버린다면야 끊는 거지만 원래는 그런 게 아니고 적당히 요새 세상 살려면 핸드폰 엄살이 멋있어요. 그리고 그거 뭐든 이렇게 좀 보게 되죠. 그거를 적당한 선 안에서 누리고 있으면 되는데 이 핸드폰이나 미디어에 대한 것들이 누가 봐도 아 좀 저 사람 너무 많이 보네 심하네 이런 정도면 넘어간 거고 적당히 활용하고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안 된다고 해서 아예 핸드폰을 뭐 애들한테서 아예 못 보게 하는 이런 처세술들이 나오는데 좋은 거예요. 넘어가서 통제가 안 된다면 끊을 수 있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요 존 안에서만 움직이면 별탈이 없는데 항상 모든 게 그래요.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도 적정선이 이렇게 클럽 가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수환이 클럽 가면 밤새 놀아요. 아시죠? 근데 나쁜 거 아니잖아요. 클럽 가서 제 나름대로 마음 다 풀어놓고 다 뭔가 발산하고 오죠. 요새는 클럽 안 가고 축구에 너무 이렇게 꽂혀 있는데 몸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축구를 하는 듯해서 이걸 마냥 좋다고 해야 되는 건지 요것도 이 존이 있죠. 항상 뭐든지 좋다고 생각하는 게 다 좋은 거 아닙니다. 하루 종일 아니면 일주일에 어마어마한 부분을 성경책을 본다든지 기도를 자리 잡고 기도를 한다든지 내지는 내가 기도의 용사? 뭔가 하나님의 그 군인된 그 신분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다 집착이에요. 넘어갔어요. 너무 많이 갔다고. 그냥 자녀됨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적정선 안에서 자꾸 아래는 것만 그냥 사모함만 있으면 돼요. 사모함만. 오늘 3시에 이렇게 자꾸 움직이다 보니까 저번 주에도 이 축사 사역하는데 저희 예배 끝나고 여기 두 분 기도하다가 이렇게 다 뒤집어지셨잖아요. 집사님 그러고 했는데 오늘은 3시에 어떤 분이 오시냐면 한 십몇 년 전이었는데 어린 딸을 데리고 있는 젊은 부부였어요. 부부였는데 그 어린 딸을 이렇게 뭔가 돌보다가 아기를 이렇게 안고 돌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아기를
냉장고에다 자꾸 집어넣는데요. 그래서 집어넣다가 문득 정신이 돌아와서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냉장고에서 애를 빼고 그래서 완전히 문을 닫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넣다가 이렇게 하는 거를 몇 번 하더니 그렇게 하다가 그 부분 때문에 어떤 분 소개로 와갖고 그걸 축사를 해서 그걸 다 쫓았어요. 쫓고 정상적인 사람이 됐고 그 이후에 애들을 셋이나 더 낳으신 것 같고 지금은 넷 됐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어떻게 지내는지 한 1, 2년은 이렇게 왕래가 있고 사모함들이 있다가 그리고 이제 잘 사나 보다 하고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 십몇 년 만에 오늘 연락이 그저껜가 오셔서 오늘 오시라고 해서 아마 3시에 기도 받으시러 올 거예요. 근데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번에는 남편이 공황장애가 와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과거에 어떠한 병명 안에서 특히 뭐 병마를 쫓았거나 이렇게 안 좋은 내용들의 정신적인 개념 안에서 축사를 했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상황 이후에 가만 보면 여기를 오실 필요도 없고 저를 만날 필요도 없고 성교회가 답도 아니고 다 답도 아닌데 답인 거는 뭐냐면 만났을 때 이렇게 쫓겨나가고 뭔가 고침을 받고 뭔가 했을 때 그때 순간적으로 사모함이 생겨요. 아 하나님이 정말 해주셨구나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리고 어울리는 동안은 그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유지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무슨 실수가 나오냐면 그거는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한테 집중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뭔가 우리도 우리의 강점은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 자리에 모이니까 자꾸 세상적인 얘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구심점이 하나님에 대한 순간순간 뜨거움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게 기름부음이나 또 뭔가 툭 치면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아마도 그런 다시 찾아오게 되거나 다시 뭔가 문제가 생기는 분들은 그렇게 떨어져 나가서 뭐 교회 잘 다니고 계신 분도 있고 여러 상황이에요. 아마 다 교회 잘 다니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 그 사모함들이 자꾸 이렇게 좀 더 떨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이 그런 것들이 다시 적들이 다시 이렇게 드리워지는 상황이 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 똑바로 믿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주일 예배도 잘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더 잘 섬겨야지. 이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니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너 벌 주신 거야. 너가 교회 안 다니니까 벌 주신 거야. 이게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모함들만 있으면 돼요. 그것들이 행위적인 게 아니고 그 사모함들이 결핍됐을 때 무슨 현상이 나온 거냐면 하나님이 야 너 이렇게 이제 나한테 별로 이렇게 기대지도 않고 나한테 뭐 바라는 게 없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당사자가 그 사모함들이 자꾸 아뢰는 거 없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달려가는 마음들이 없으니까 뭔가를 할 때 생각할 때도 기대지 않으니까 남들이 저거 한 잔 먹네? 그러니까 그럼 나도 한 잔 먹어볼까? 하면서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그들을 자꾸 선택해 주니까 그 안 좋은 것들을 선택해 주니까 그 안 좋은 것들이 처음에는 생각으로 들어왔다 마음에 자리 잡고 그것들이 행위로 다 나타나게 되는 그 상황들이 온다고요. 그래서 안 좋은 쪽의 것을 잡아서 먹기 시작하니까 그 꼴을 먹게 된 거지 하나님 쪽에 기대서 다시 아뢰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꼴을 먹죠. 적이 주는 꼴을 먹든 하나님이 주는 꼴을 먹든 그 선택은 우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픔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너가 잘 믿다가 나를 안 믿어? 너가 교회 잘 나오다가 안 나와? 너가 성가대 잘 쓰다가 이제 안 서? 너가 봉사 잘하다가 안 해? 이건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안 하신다고. 에? 근데 자꾸 그런 쪽으로 몰고 가니까 이 부분들에 더군다나 종교형들이 더 급습을 해서 뭘 아주 열심히 해야 되나 하나님 나라 군대에 들어가야 되고 기도에 용사가 돼야 되고 새벽기도 막 작정해갖고 작정 새벽기도 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이런 개념들이 그냥 사모함이 있고 기대감에서 뭐를 이렇게 계속 기쁨으로 가볍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40일 금식 기도 예전에 들어가셨던 거 알잖아요. 들어갔던 거? 들어갔는데 제가 해보니까 뭐냐면 금식 기도는 무슨 은혜를 받는 거가 아니고 혈기를 빼는 게 답인 것 같아요. 하다 보면 혈기가 다 빠지니까. 그러면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하던 게 빠져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걸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그런데 그거를 40일까지 꽉 채운 다음에도 그래도 내가 더 하루라도 더 하리라 그랬고 41일 한 분도 계시고 42일 한 분도 계시고 다 자기 의입니다. 제가 권하기는 만약에 충분히 하실 수 있더라도 39일쯤에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이게 다 부질 없어요. 그 방향성을 잘못 잡으면 하나님이 날 편하게 하시고 날 기쁘게 하시고 그리고 나는 계속 기대를 하는 거지. 그냥 하나님한테 기대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기대. 자꾸 하나님한테 기대는 것과 기대함들, 희망이 더 자꾸 생기면 그 부분들이 이렇게 커지고 늘어난다는 거죠. 이따가 또 오셔서 오늘 또 집착 그리고 뭐 공황장애 있으신 분, 뭐 여러 뭐 강박 있으신 분 오라고 선교방에 말은 해놨는데 기도 사역은 주로 예배 끝나고 이렇게 한 3시경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주로 합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근데 오늘 이따가 또 보시면 아시지만 그렇게 뭐 기도하는데 막 이상하게 소리 지르고 막 울고불고 하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 우리도 왜 그런지 몰라요. 그리고 그게 반드시 맞다고 하고 싶지도 않고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막 안 해도 좋으니까 그거는 정말 어떤 깨우침이나 가르침이 있어서 이렇게 나가지는 정말 송장모님 집안에 급격하게 저렇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많은 거를 바로 이렇게 편하게 잡고 계신 것들을 보는데 여러분 안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는지 누구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만에 자꾸 기대서 알아서 아 이것이 별로 안 좋은 거였구나 라고 생각해내는 것도 중요하고 이미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한 그 부분 계속 꺼려지는 그 부분은 이렇게 잘라내는 게 이렇게 하나님한테 아뢰고 이거 없어져 왜 이게 없어지면 내가 그거 반주 한 잔 안 하면 내 새끼도 술 안 먹는다는데 에? 뭐 그렇게 해서 끊어낼 수 있으면 좋죠. 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이런 거 있죠. 뭐 환상도 보게 되고 뭐 기도하는데 비몽사몽 뭐 보여주시는 얘기도 자주 하고 하는데 그리고 저도 그런 기도들은 잘 안 하는데 누구 기도하는데 안 좋은 걸 본 게 있어요. 어제였나? 그제였나? 기도하다가 봤는데 남자 형제인데 간경화로 죽더라고요.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 기도하다가 그런데 이제 이런 뭔가 기도하다가 다른 걸 뭐 엉뚱한 걸 이렇게 보게 될 때 안 좋은 걸 보여줬다는 건 꿈에서 또 여러분이 안 좋은 꿈을 꿨다라는 건 그 꿈을 놓고 아니면 나의 안 좋은 감정 아니면 기도할 때 안 좋은 느낌 왔던 것들을 놓고 기도해서 고치라는 뜻이에요. 못 고칠 건 안 가르쳐 주세요. 어차피 걔는 그냥 강경화로 죽어야지 뭘 그걸 보여주시고 해. 왜? 사람 힘들게. 그렇지 않고요. 그건 결론이 아니라고. 너희들이 뭔가 돌이켜서 이거 할 수 있는 힌트를 주시는 거지. 그러면 그 간경화로 죽을 수 있는 그 친구가 간에 대해서 조심을 하겠죠. 간에 안 좋을 수 있는 부분들. 그죠? 이런 얘기 해주고 싶네요. 나중에 보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되게 그래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성품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자기 습성 아니면 자기의 성격 안에 들어가는 그것 중 안에서 자꾸 잘라내셔야 돼요. 잘라내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어떤 부분에 이렇게 움츠러드는 마음이나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거짓됨이 또 있어요.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형태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했는데 이 안에 거짓됨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마지못해서 막 뭔가 이걸 나타내야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도 이런 마음 밑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했을 것 같아. 이게 적들이에요.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 내가 이미 잡고 있는 것들이 남들이 움직일 때도 그렇게 봐버리게 하는 아니면 그런 쪽으로 몰고 가서 그거에 대해서 더 힘들게 하고 그것에 대한 강박들이 더 생기는 거죠. 들을 게 있는 사람이 들으셨으면 됐는데 들으셨나 모르겠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또 시간이 1시 20분까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실 때 이 대적의 기름 부음, 영적인 것 안에 우리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마음 안에 꺼려지는 것들, 나의 욱하는 것들, 화내는 것들, 그게 다 내 거 아니구나. 이게 적들이 들어와서 집을 진 거고, 그리고 마치 우리 집안에 그것이 전리품인 것 같이 유전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 그런 것들도 생각해내셔서, 특히 아픈 거, 우리 엄마가 어디 아프셨으니까 나도 어디 아플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끊어내시고 열으시고 마음을 여셔서 오늘 이 시간 다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꺼려지는 것들에 대해선 다시 한번 하나님 만져주시고 꺼려지는 거 이제 생각 안 하게 하시고 아예 내 행위 안에 내 지경 안에서 완전히 생각 안 나지고 완전히 전혀 상관없는 내 기도 제목 밥상에도 올라오지 않는 기도 밥상에도 올라오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면 그건 끊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꺼려지는 것들 아직도 생각나신다면 지금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잘 될 수 있고 내 말년, 그리고 내 지금부터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의 삶이 좋아질 수 있다면 그렇게 가야죠. 그죠? 그렇게 다 기도하시고 기도합니다. 그 기름 부음들과 깨우침들이 오 주님 이 안에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화내고 내가 소리 지르는 것들, 욱하는 것들, 내가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게 나라고 생각했던 것들, 주님, 그 마음에 꺼려지지만 거짓하고 주님, 그리고 타협하고 내가 용납했던 그 내용들, 주님 이제 주께로 또 기댑니다.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아프지 않게 잘라주시고 아프지 않게 뽑아주세요. 주님 아뢰입니다. 주님 또한 우리 안에 생각해내지 못했고 안 좋은 것들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유익이나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 그러나 내가 꽉 막혀 있어서 그것이 꺼려지는 건지 잘못되어 있는 건지 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 안에서 지금 같이 내 것인 양 놀고 있는 것들 같이 살고 있는 것들 내 안에 그 집지어진 것들 주님 이 시간 뽑아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그 머릿속에 깨우치게 해주시고 깨우친 것들이 이제 다 나가지는 그 악의 모든 축들을 이제 두말하고자 합니다. 주님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그 비릿한 것들 그 순간순간 꺼려지는 것들 비릿하지만 매번 그것에 손대는 것들 그 생각을 해내는 것들 주님 이제 그것마저도 아예 생각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어떠한 상황 어떠한 시간 안에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패턴으로 항상 그것에 적들에게 노출되는 그것들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욱과 나의 움츠러드는 것들 주님 나의 물러남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이미 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미움들 어떤 그 대상에 대한 미움들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넉넉하지 못한 그 영역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이미 먹기 싫은 음식이라고 낙인 찍혀 있는 것들 그 음식을 손댈 때 내 위가 움직이지 않고 소화를 잘 못하는
주님 그 영역들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맛있는 것들로 더 개수들이 많아지게 하셨고 꺼려지는 것들이 없게 하시옵소서. 그 영역 안에서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이 세상 안에 모든 복락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로 주님 누릴 수 있는 자녀들로 이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거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주님 많은 것에 적들과 같이 동침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동고 동락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 적들로 인해서 깨춤추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더 넉넉히 여유 있게 주님 뒤탈 없는 기쁨들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순간의 쾌락들이 아니고 주님 넉넉히 누리고 주님 후대에도 그 기쁨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복락들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 욕망들이 순간의 쾌락이지 않게 하셨고 주님 우리 안에 주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 더 망라해 주시옵소서. 그 개수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고집하는 것들 주님 이제 잘라주시옵고 더 두루두루 주님 모든 것 안에 기쁨을 찾게 하시옵소서. 주님 좋아하는 것들이 많은 중에 더 좋아하는 것들이 많을 뿐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개수들을 늘려주시옵소서. 주님 잡혀있는 모든 어둠들을 예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그 슬픔도 주님 그 슬픔도 주님 그 눌림도 예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그 섭섭이도 나가라. 그 분함들도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 분함들도 나가라. 더 그 불만들 집진 것들 모든 것들 불평 불만으로 보게 하는 그 눈들 그 마음들 그 집진 모두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더 주님 부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선입견들 제거하게 하시옵고 내 생각 안에 내 마음 안에 주님 그 잣대들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우리 삶의 그 멍에들을 주님 이제 벗겨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벗겨냅니다. 주께서 기름 부신 까닭에 그 멍에들이 벗겨질 저다. 주님 더 따뜻하게 더 훈훈하게 내 어미가 그렇게 보일지어다. 내 자식이 그렇게 보일지어다. 내 아비가 그렇게 보일지어다. 내 자식이 그렇게 보일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주님 주께서 주시는 그 좋은 것들로 주님 천대까지 가게 하셨고 예수의 이름 그 권세가 천대까지 이르게 하시옵소서. 이제 그 악의 축들 그 저주권들 3대를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우리가 끊어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더 이상 너희들은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 안에 묶임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그 사골품들이 나가라. 그 삽사비들이 나가라. 그 원망들이 나가라. 주님 더 그 원망들이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불평불만들이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주님 단순히 죽어져서 그날에 우리가 다 같이 그 나라에서 기쁜 것들이 아니었고 주님 이곳에서 그 천국들을 끌어다 쓰게 하시옵소서. 천국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 우리로 깨달은 것마다 가져다 씁니다. 나의 거짓됨과 나의 불안한 것들이 끊어짐으로 주님 주 안에서 넉넉하고 진실된 것들 그 진리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예수와 회복될 저다. 모든 관계 회복될 저다. 그 미움과 그 증오들이 떨어져라. 그 집지어진 것들 내 가슴에 집지은 것 그 증오들이 떨어져라. 나의 심령 안에서 떨어져라. 그 증오 집진 것들 떨어져라. 그 삽사비들이 떨어져라. 그 서글픔들이 떨어져라. 그 애잔한 것들이 떨어져라. 예수 이름으로 떨어져라.
예수 이름으로 떨어져라. 예수 이름으로 떨어져라. 주님 모든 종교 형들이 떨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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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 형들이 떨어져라. 떨어져라. 예수 이름으로 떨어져라.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로 잡은 그 종교 형도 떨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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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애통으로 무너지는 것들 다 떨어져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떨어져라. 그 종교 형들은 떨어져라. 그 종교 형들은 떨어져라. 주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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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안에 치이고 힘들고 어려워서 애통해하는 그것들을 다 버립니다. 그것으로 허우적대는 것 다 버립니다. 주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더 세상 안에 그 모든 욕심들, 주님 그 욕망들 다 버립니다. 다 버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버립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더 기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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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주시는 그 바람으로. 그 바람으로 나갑니다. 주님 자녀된 자로 온전히 주께서 주신 걸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그 재물도 그 부도 주께서 주시는 것이면, 주로부터 가지라 하시면, 주께서 누리라 하시면 갖겠습니다. 주님 갖습니다. 주님. 주님 갖습니다. 주님 더 이제 우리로 눕는 것들, 꺼리는 것들 다 놓음으로써 주님 형통케 하시옵소서. 우리로 형통케 하시옵소서. 우리로 형통케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형통함을 받을지어다. 형통함을 받을지어다. 주님 이 대적에게 이런 범들이, 대적에게 이런 범들이, 주님 우리 안에서 모든 어두운 것들, 주님 샅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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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냅니다. 더 내 가정 안에서도, 내 가정 안에서도 샅샅이 샅샅이 쫓아냅니다. 더 온 집안 안에서도 샅샅이 쫓아냅니다. 더 이 성전 안에서도 예수 우리의 온 지경 안에서 샅샅이 다 뽑아냅니다. 주님 더 속가냅니다. 주님 주의 천군 천사들로 돕게 하시옵소서. 이 자녀들을 돕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됨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더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와 누리게 하시옵소서. 구약으로 들어가 우리의 자녀됨이 다시 천군이나 천사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이 자녀됨을 온전히 누리게 될지어다. 누리게 될지어다. 누리게 될지어다. 누리게 될지어다. 예수와 예수 이름 그 권세 아래서 온전히 누리게 될지어다. 온전히 누리게 될지어다. 자녀됨으로 더 폭발함으로 더 자유하게, 어떠한 군사된보다 더 우월하게, 주님 그 자녀의 모든 권세를 누릴지어다. 권세를 누릴지어다. 예수 권세, 내 권세 누리게 될지어다. 우리의 맏형 되신 예수님의 그 권세들을 이제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될지어다. 자녀들로서 예수와 누릴지어다. 누릴지어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예수와 그 온 가정이 평탄해질지어다. 가벼워질지어다. 넉넉해질지어다. 온 마음이 따뜻해질지어다. 온 행위로 묻어날지어다. 그 따뜻함이 묻어날지어다. 모든 열심들아 빠져라. 모든 열심 내는 것들아 빠져라. 그 종교형들이 떨어질지어다. 그 종교형들이 떨어질지어다. 그 열심들이 빠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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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주님 우리를 훈훈케 하시옵소서. 따뜻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따뜻한 마음으로 더 주의 훈풍을 누립니다. 더 성령 하나님 불어오시옵소서. 우리의 온 지경에 성령의 훈풍으로 예수 주님 더 우리를 따뜻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놓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마치형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주기도문 하심으로. 하늘에 계신